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 루닛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루닛 주주분들 수고 많으셨고, 오늘, 이 루닛 기대 많이 하셨을 텐데, 결말은, 오늘의 결말은 조금 아쉬웠죠? 좀 아쉬웠습니다. 오늘 루닛이 어떤 이슈가 있었고, 오늘 흐름은 어땠고, 오늘 수급은 어땠고, 이런 것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 또 허브경제TV 뭐 한다? 주도주 체험 진행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시고 종목 신청해 주시면 되시는데, 오늘 뭐 루닛처럼 테마도 지금 활발해요. 뭐 어제는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오늘은 또 원격 진료, 의료 AI 이쪽에 테마가 돌았고, 강한 업종으로는 뭐 자동차도 있었고, 반도체는 오늘 쉬었고, 계속 왔다리 갔다리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낼수 있는 시장은 맞습니다. 충분히 수익을 거둘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허공대TV와 함께 지출 메꾸기 프로젝트, 혹여나 지금 살짝 통장을 두들기면 탁탁 소리가 아닌 통통 소리가 나시는 분들에게 준비한 저희 또 지출 메꾸기 프로젝트 참여하시는 방법 아주 간단하죠?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시고 종목 신청 남겨주시면 저희가 일요일 날 저녁에 초대 링크 보내드린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난리가 났죠? 사실 주식이 우리나라 실사회를 굉장히 정말 예민하게 반응을 하죠. 물론 뭐 비트코인이 올라가니까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뭐또뭐 국제 정세에 따라서 뭐 중동 이슈가 있으면 중동 발 종목들이 또 움직이고, 그리고 오늘 어제였죠? 어제부터 하루 왠종일 지금 오늘까지도 주말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슈가 바로 의사들의 뭐 그거였습니다. 근데 다 사실 뭐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저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다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사람이 자기가 유리하게 행동하고 생각하는 거가 잘못된 건 아니죠. 그치만 뭐 본인들의 생각이 있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할 건 아닌 것 같고, 포인트는 결국 뭐다?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계속 8시에 뉴스 틀면 나오고 9시에 뉴스 틀면 나오고, 그런 얘기들이 주식장에 결국 반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의사분들이 뭐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정부는 어떻게 하고, 뭐 복지부 차관은 뭐 어떻게,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오늘 엄청나게 이슈화가 됐습니다. 실제로 케어랩스라는 종목이 관련해서 상한가에 들어갔고, 인성정보라는 종목도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루닛도 오늘 아침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어요. 실적적인 이슈가 있었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아침에 딱 추가적으로 상승해주고, 여기서 탁못 갔어요. 사람들이 이거 넘어서 7만 원 보겠다라는 심리가, 긍정적인 심리가 만들어지는 구간이 바로 여기였는데, 7만 원 코앞이죠? 근데 가다가 밀리고, 다시 한번 시도했는데 밀리니까 어떤 심리? 매도 심리가 나오는 거죠. 아, 오늘 루닛이 뭔가 그 선봉장 느낌은 아니구나. 라고 심리적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결국 언제까지? 아침 11시까지 루닛의 움직임이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다른 종목은 어때요?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올려 쳐버리죠. 그리고 또 누구도? 얘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얘는 계속 기대감을 주는 거죠. 근데 루닛은 아무래도 살짝 후발 느낌도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예요? 이거 지금 좀만 올라가도 아주 그냥 내다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 수두룩 빽빽이에요, 지금. 그만큼 매물이 많다라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매물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못갈수 있는 거예요. 소화해주는 흐름도 필요하다. 오늘처럼. 오늘처럼 소화해주는 흐름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최근에 계속 역배열로만 일관했던 이 루닛이 이제는 한번 멈추고 다시 한번 저점을 높여서 고개를 들고자 하는 이런 액션, 거래도 꽤 많이 나왔고, 그리고 우리가 어제 확인했던 건 뭐다? 아, 얘가 실질적으로 뭘할수 있다? 너네들이 돈을 벌수 있구나. 단순 테마주가 아니구나. 역시 우리나라 1등 기업이구나. 그리고 해외로 뻗어 나가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 불행이었다라고 하면 주가가 빠지는 건 불행이었죠. 하지만 다행인 부분은 실적적으로 돌아 나갈 수 있는 흐름, 그리고 대외적인 환경이
업종 강세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루닛 입장에서 우리가 루닛 주가만 놓고 생각을 하면은 이 의료계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져야겠죠. 근데 그거를 뭐 의사 선생님들이 보시면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오해하시지 않게 말씀드리면 주식판 안에서만, 주식판 안에서만 뭐 이런 생각 가끔 안 하십니까? 내가 비트코인 갖고 있는 비트코인주 갖고 있으면 비트코인 올라갔으면 좋겠고, 내가 혹여나 어떻게 하다가 방산주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아씨 미사일 한번 안 쏘냐? 이런 것도 농담만 진담만 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주식시장 안에서의 사고만 했을 때. 그런 것처럼. 근데 지금 사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슈가 가장 큰 게 의료 쪽이기 때문에 주말에도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주가 상으로만 기대를 해보자. 그리고 이렇게 루니처럼 어떠한 테마가 불고 나서 제가 이제 테마가 끝나면 다 제자리로 온다 말씀드렸었죠, 주가가. 근데 테마로 움직이고 버티는 종목들이 그 업종 안에 한자 한두 개 있습니다. 근데 걔네들이 결국 실수해주 애들이에요. 실제로 누구? 이스페타시스 같은 종목들. 앞에서 AI 테마로 쭉 움직였어요. 근데 다른 AI 테마들은 이러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올라온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대개 이걸 다 못 지켜요. 근데 이스페타시스라는 종목이 버티는 이유는 얘네들은 돈으로 보여줄 수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루닛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테마로 움직여 놓고 버틴다라고 하는 건 돈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숫자로 보여준다면 루닛도 뭐 비록 지금은 3산의 모습으로 시세를 어느 정도 주고 밀리는 모습입니다만 이걸 돌아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루닛의 주가가 미래 전망치 대비했을 땐 아직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혹은 지금도 싼 가격일 수 있다라는 걸 우리한테 확인을 시켜주면 됩니다. 결국 그거는 뭘로 나타난다? 실적으로 나타난다.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딱 해두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한번 물량 소화했다 치고 월요일부터 다시 한번 상승해주는 모습 기대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전 저점 지켜줘야 됩니다. 저가 얼마였죠? 63500. 여기 지켜줘야 돼요. 안착시켜줘야 됩니다. 한번 다음 주 월요일날 이런 흐름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지출 메꾸기 프로젝트 오늘까지 딱 신청하시면 저희가 일요일날 초대 링크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시고요. 무료 종목 신청 남겨두시면 된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푹 쉬시고 체험 신청하시고 일요일날 오후에 저녁에 입장하시면 된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